은혜받고 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9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네, 이시 우리 다 같이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같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예배자가 됩시다. 네, 오늘 수요 예배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은혜와 그리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변화의 응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계획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여름의 시간표가 다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휴가, WRC, 각 우리 예림페, 우리 모든 기관 부서 수련회까지 이제 모든 여름의 시간표가 다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설교나 메시지할 때 시간표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좀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간표가 실현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 겉으로 보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되어진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뭔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그냥 어쩌다가 성공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미즈키 아키코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인 저자를 언급했다고 해서 용 먹는 건 아니겠죠? 좋은 책이니까. 이 저자가 16년 동안에 국제선 그 속에서도 1등석 객실을 담당한 전직 스튜어디스인데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다름 아닌 비행기입니다. 그 비행기 속에서도 전체 비행기 좌석의 3%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일반 이코노미석보다 최소 5배 이상 비싼 돈을 내야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1등석이죠. 그 16년 동안에 그 퍼스트 클래스 승객을 밀착 전담하면서 어, 도왔던 이 책의 저자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반드시 펜을 한번 이상 사용해야 됩니다. 언제 사용하죠? 예, 출급 기록 카드 쓸때 반드시 펜으로 써야 됩니다. 어로 어떻게 하죠? 승무원들한테 펜 달라고 손을 들고 빌리죠. 근데 퍼스트 클래스 객실에는 펜을 빌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만의 뛰어난 메모 습관 자신만의 필기 도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신문이나 잡지보다는 주로 평소에 자기가 읽고 있는 책들을 가지고 와서 읽는다는 겁니다 우린 주로 신문, 잡지, 스포츠, 서울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평상시 본인이 읽고 있는 책들을 가지고 와서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시선은 주로 정면 아니면 위쪽을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당당한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고자세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매너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성공자들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잘 인도받는 사람들을 보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뭔가가 뭐냐? 그걸 지금 바로 얘기하면 오늘 설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살짝 힌트를 드리면 그게 바로 시간표입니다. 실력과 능력과 배경,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그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으면서 아주 심플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정확하고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시간표를 잘 인도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신앙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시간표를 못 봅니다. 시간표를 못 따라갑니다. 시간표를 자꾸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북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뒷북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엇박자가 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늘 역주행을 하는 거죠. 정주행이 아니라 역주행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늘 고생하고 안타까운 그런 신앙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과 또 멀리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모두에게 오늘 신앙사를 좀 잘하는 신앙사를 똑 부러지게 할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특별히 불신자와 세상 앞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영적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고민과 갈등이 뭐냐면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주로 우리의 주된 고민과 갈등입니다. 여기에 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이 신앙설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이게 바로 성경의 답입니다. 신앙생활의 올바른 자세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파수하는 곳 성루, 이게 뭘까요? 파수 성루, 즉 내가 서 있어야 될 나의 현장, 나의 자리, 나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그걸 기다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보다 먼저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성령의 인도보다 앞서갈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10편 105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냥 말씀이 응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흐름이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는 요셉에게까지. 요셉은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분명히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요셉이 왜 노예로? 왜 감옥으로 가게 됐을까? 이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도다. 세계 보고마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 언제까지 노예로 있어야 됩니까?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언제까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그 답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서 언약의 여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그첫 번째는 바로 무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많은 케이스입니다. 무응답. 그러면서도 실은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간표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예틀을 벗어버리려고, 예체질을 바꾸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이상하죠. 왜 응답이 없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는 13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좋게 얘기해서 기다림의 시간표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피를 말리고, 얼마나 속 터지고, 얼마나 힘든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실은 저도 이런 무응답의 터널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일 때 외국에서 몇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남들보다 수십 배로 열심히 뛰어 다녔는데, 돌아보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응답이 없는 게 아니죠. 더 점점점 상황이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무응답의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나중에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무응답의 시간 뼛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주로 대부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뭔가를 해버립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내일 당장 길거리에 나가 앉아 주저앉게 됐는데, 당장 지금 내 발등에 폭탄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뭔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인도를 놓치게 됩니다. 무응답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꾸라는 사인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뭘 바꾸라는 겁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술술술 잘 풀려나가면요, 실은 하나님 절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모든 문이 막혀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도대체 뭐가 안된 안 건지, 그때서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뭘 바꾸라는 겁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과연 무엇이 주인되어 있습니까? 이번 주일 강단이 예배가 이끄는 삶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가정은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내 삶, 내 사역, 내 현장, 내 직업 지금 무엇이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방법, 자기 특심, 자기 것으로 막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은요 결국 바벨탑처럼 언젠가는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가 이끄는 삶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인뿐만 아니라 방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뭔가 안될 때는요, 그걸 고집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방법 바꿔야 돼요. 즉, 틀을 바꾸라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그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사단에게 속고, 그렇게 당하는데도 계속 그틀 안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게 운명사주팔자입니다.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방법을 하지 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방법을 바꾸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뭔가 자기 힘으로 애굽의 왕자라는 서열 3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 보려고 덤볐습니다. 결과는요? 살인자, 도망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니 신발을 왜 벗으라고 합니까?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을 벗으란 말이 무슨 말이죠?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그 지식, 그 경험, 그거 내려나라는 거죠. 네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방법 내려나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힘 빠지고 낙심하고 아니면 뭔가 원망과 불신앙 속에 있습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뭘 보라고요? 산을 보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마운틴 그 산을 보라는 겁니까?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지금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너를 도와줄 그 도움자가 해결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실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응답이 아닙니다. 우린 무응답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응답 안 하신다라고 착각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나의 심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럼 참된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위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언약적인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가 바로 참된 응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잠깐 모든 것을 스탑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런 무응답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두 번째는 뭡니까? 핍박과 어려움의 시간표입니다. 무응답도 힘든데 무응답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당치 못하는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환란과 어려움을 겪으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시편 105편에 보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즉, 17세에서 30세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죠. 이때 요셉은 노예로 감옥의 재수로 있으면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황금기를 노예로 지하 감옥에서 다 보냈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서 과연 요셉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노예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1, 2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 도대체 언제 해결되고, 언제 벗어나고, 언제 회복이 될까요?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의외로 간단 명료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이것이 진짜 답이 맞다라면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그런 무응답처럼 보이고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실은 그 시간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실은 13년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시키신 겁니다. 왜 단련시켰을까요? 요셉에게는 더 중요한 시간표가 남아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더 중요한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릴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복음으로 치유할 중요한 미래의 시간표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13년 동안 철저하게 낮은 곳에서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시킨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욕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예틀과 그리고 사단이 나에게 각인시켜 놓은 잘못된 함정과 올무, 그리고 뿌리 깊은 상처와 실패의 불신함과 불순물을 걷어내는 치유하는 그러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 시험,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원치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연단의 시간 벼락하십니까?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힘 빠지게 만들어서 언약의 여정에서 벗어나도록 복음과 말씀을 놓치도록 그렇게 속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혹시 여러분 무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나는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지금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환란과 고통의 시간표가 와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시간표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예정 속에 있다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의 시간표가 뭡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말씀의 응답입니다. 오늘 시편 1 0 5편에 결론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이후부터는 요셉 이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의 윤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105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출애굽부터 광야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중심으로 즉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은 가난단 정국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인생을 다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정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리의 시간을 통해서 각인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강단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매일 기도 수첩과 매주간 많은 메시지들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사장 이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들은바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왜 유익하지 못하다고 얘기합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말씀이, 그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유익하지 않다. 그냥 듣고 지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냥 스쳐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레마 혹은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차단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뭘 은혜 받았는지 깨달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고 정리할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뿌리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이제 찾았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깊은 시간 속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묵상의 시간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메디켈루스라고 합니다. 메디켈루스. 메디라는 것은 뭐죠? 약이라는 어원입니다. 메디. 우리 메디컬, 메디슨. 메디가 들어간 건다 약, 병원 관련된 거죠. 그 메디 켈루스, 이 뜻이 뭐냐면 생각하다 조그만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심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마치 환자가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이 몸속에 파고들어서 모든 병을 치유하고 모든 면역체계를 회복시키고 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119편 14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119편 97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 묵상했다는 거죠. 밤낮으로 새벽에 미명에 일찍 이렇게 말씀이 뿌리내리면 10편 1편 3절에 보면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 어떻습니까? 사시사철 모든 과일 모든 나무는 철이 있습니다 제철이 있죠 그런데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사시사철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가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지금 시내가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더운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침과 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사실적으로 뿌리내리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취의 시간입니다. 이 성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체질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면 이제 가는 곳마다 발걸음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과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뀌지 않던 체질이 드디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 발목을 붙잡았던 옛틀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 특히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생명이 살아난 역사를 보게 된다면그 어떤 사람도 체질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안 바뀐다고 얘기하죠? 못본 겁니다. 체험을 못한 거예요. 확인을 못한 겁니다. 그러한 현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딜레마에 잡혀 있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갈등이 잡혀 있는 겁니다. 연약했던 열두 사도도 초대교의 120명도 현장에서 이 사실을 체험하고 누림으로 인해서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위대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중요한 시간들이 회복되는, 그래서 참 응답, 바로 말씀이 응답되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 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기다림의 시간표입니까? 아니면 도전의 시간표입니까? 아니면 한 템포를 늦추면서 숨 고르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고 있습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시간표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2,37세계 보고만 할 사람이 맞다라면, 하나님은 지금 분명한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을 정확히 하나님은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모든 시간표의 답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서밋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릇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러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